우리 다시 사랑할까요? 강남길 제2의 로맨스는 불륜? 남편 박도상과 제2의 로맨스를 꿈꾸는 아내 강영숙. 그러나 도상에게는 이미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다. 이는 다름 아닌 불륜. 지난 24일 방송된 MBC 2부작 우리 다시 사랑할까요? 에서 도상은 20여 년 만에 재회한 오야와 다시 사랑에 빠졌다. 도상은 평소 부인 영숙과 말 섞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같이 또 따로 그게 부부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외롭다고 울부짖는 영숙에게도 인간은 원래 외로운 거다. 네, 스스로 해결해라고 냉정하게 말할 뿐 영숙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도상이 희야 앞에서는 180도 달랐다. 도상은 군복무 시절 군부대 근처에 있는 식당 딸이야와 하룻밤을 보낸 바 있다.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옛사랑 희야와의 재회에 도상은 새로운 인생이 열린 듯 행복해 했다. 물론 그 하룻밤으로 아이가 생겼으리라는 상상은 지금껏 한 번도 하지 못했기에 느닷없이 나타난 아들 상수의 존재에 충격을 받고 거부감을 내비쳤지만 이도 잠시뿐 죄책감은 없었다. 도상은 영숙의 속 아리가 깊어가는 것도 모른 채 본격적으로 희야와 만남을 가졌다. 희야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 술도 끊고 야근을 도맡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뀐 옷 스타일과 잦아진 외출만으로도 영숙이 의심을 품기엔 충분했다. 게다가 침대 밑에 떨어진 희아의 사진을 영숙이 먼저 발견하게 돼 불길했던 예감이 적중하게 됐다. 도상의 바람을 확신한 영숙은 배신감에 휩싸인 채 그 길로 달려가 따져묻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 일단은 지켜보기로 하며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눌렀다. 한편 다음 회에서 영숙이 도상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이 전개돼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다.